오늘 차량 산타페 DM이죠? 예, 예. 산타페 DM 차량이고요. 라파 대용량 10개, 블루바이 호스 하나, 라파 고스트 하나 장착하고, 지금 흡기 2개, 중통 2개, 배기 2개 이렇게 장착하고 지금 시운전 나왔습니다. 사장님, 돌아보시면서 그 코스 혹시 아시나요? 저희 코스 몰라요. 계속 직진해 네. 주시면 돼요. 코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변화된 값만 말씀해 주시면 네. 되고요. 다시 초반부터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는 것 같네요. 이게 네. 아까 시운전했을 때 그 한 60 되기 전까지는 좀 되게 좀 뭐라 그 되게 굼떴거든요. 그렇죠. 초반부터 좀 잘 나가네요.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잘 먹은 것 같고요. 일단 사장님이 계속 운전하시던 분이니까 일단 한번 운전을 해보시고 변화된 네.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소리 소음도 조금 더 조용해진 것 같네요. 전보다 조금 더. 네. 그리고 그 전에 운전하실 때 그 RPM 변화될 때 혹시 보셨어요? 그 기아 변속 될 때? 예. 네. 그것도 약간 변화가 생겼거든요. 네. 한번 봐보세요. 사장님이 이렇게 저 앞까지 가보시면서 많이 좀 변화된 값이 느껴졌다 싶으시면 이렇게 유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언덕도 치고 오시면 네. 되고요. 사장님도 이것저것 좀 많이 장착해 보셨잖아요. 네. 그 기존에 그 타사 제품 이렇게 장착했을 때도 거기도 물론 좋긴 하지만 약간 좀 굼뜬 현상은 좀 못 잡았었잖아요. 네, 좀 있었죠. 굼뜨는 현상이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저희 뭐 라파 제품하고 무동력 회오리 터보를 장착하고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벌써 느낌 자체가 벌써 좀 다르는데. 그러면 잘 먹은 것 같습니다. 하도 이 타사 제품들을 이것저것 많이 해봐가지고. 아주 이제 신경이 엄청 예민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저도 이것저것 많이 달아봤는데 이게 달아서 자기가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고 좀 좋아진 게 느껴지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안 그러면 되게 좀 허탈하고 좀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한 만큼 그 효과가 드러나야 좀 하는 사람도 좀 좋은데. 그죠. 그러면 돈 아까운 네, 생각도 안 네, 들잖아요. 그렇죠. 저희 제품 다시고는 어떠실 것 같아요? 그치, 지금 현재에서는 더 타봐야겠지만 현재에서는 좀 느낌이 좋아요. 초반 스타트랑 네, 그런 게요? 네, 좀 달라요 확실히. 굼뜨는 것도 좀 확실히 달라진 것 같고. 이게 저희 제품 지금 장착하고 한 60%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계속 앞으로 한 보름 그렇죠. 한 달 이렇게 점점 이게 시간 갈수록 또 나아질 때가 있거든요. 이슈도 더 이제 예, 인식할 예. 수 있는 기간이 돼야 되는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이게 무동력 회오리가 초반 굼뜨냄이나 그런 것도 다 잡히고 라파 성분이 이 녹아드는 시간이 있어갖고 네. 어느 정도 지나면 더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부드러운 느낌이 생기거든요. 네. 드디어 그 좋은 제품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이제 느낌이 아직은 더 타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좀 내가 원하는 그 배치만큼의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업체를 좀 찾은 것 같은 느낌 들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고맙죠. 느낌 들어서 많이 흡족하네요. 저도 이렇게 장착을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네. 제일 좀 기분 좋더라고요. 저도 이걸 기대치만큼 올리려고 아유 좀 금전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까 전에 본 것만 해도 꽤 드셨을 네, 것 같은데 그것만 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막 해보고 막 그래가지고 하긴 보면은 그러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비싼 값을 치르면서 이제 좀 많이 알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유튜브도 하나 두 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시고 비교도 하시고 네. 그러셔야 좀 수업료도 아끼시고. 근데 유튜브 상에서는 다 제품들이 다 좋다고 당연히 광고를 하니까 네. 그
이제 판단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몫인데, 근데 그 소비자가 어느 정도 알아야 또 그것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데. 그죠. 처음에 다 좋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갈아봐야 아니까 모르잖아.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이것저것 계속 보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저기 이렇게 달아보다가 다른 데는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뭐 장착비네 뭐네 빼고 아니면 환불도 안 해주고 그런 업체가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저희는 그 뭐야 고객님들이 이 뭐 제품의 좋은 점 못 느끼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뭐 갖고 왔고 오늘 어떤 게 좋아진데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뭐 확실히 그 RPM도 네. 내가 보니까 덜 쓰는 것 같고요. 그죠,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속도가 퓨얼 꺾이는 때 떨어지는 속도가 타사보다 조금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네. 아무래도 연비에 도움 되겠죠, 뭐, 그렇게 하면. 여기 언덕에서 내려가실 때 한, 지금 빨간불이고요. 신호 바뀌면 한 70? 그 정도 맞춰보시고 한번 네. 발대 보세요. 그러면 아래까지 쭉 내려가니까. 연비 운전을 계속, 원래 연비 운전 안 하던 습관에서 이거 1년 전에 이 아마 이 저기 연비 이런 계통의 제품 달면서 연비 운전을 연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 뒤부터 이제 과속도 안 하고 발등 연습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기대치 막 안 올라오더라고, 타사 제품들이. 이게, 발띠고 퓨어컷이나 항속을 많이 이용하시면은 연비에는 네. 많이 도움이 되고요. 역시 도움은 돼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저거 리셋해갖고 타고 다니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 부스트나 뭐 그런 걸 장착했기 네. 때문에, 네. 잠깐 띄어놨던 거고요. 일단은 기름 한번 다 떼고 나서 다시 한번 연비를 측정해보시면 그게 정확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리셋을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치가 많이 나오니까 그게 굉장히 막 느낌이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그죠. 근데 막상 그걸 기름 넣어가지고 그 측정을 해보면 안 나와요. 결국은 네. 그냥 ECU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저도 처음에 그거에 속아서 네. 어디 타사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여기 나오는 수치에 뭐 한 5에서 7 정도인가? 그냥 네. 좋게 보면 여기서 유턴하시더라고요. 유턴 빨간 신호 받으시면 하시고 확실히 파워도 네, 좀 많이 느껴지네요. 여기서 올라가실 땐 차 없으면은 한번 네. 밟아보시기도 하시고 확실히 부드러운데요? 초반이 빨라졌죠? 네, 빨라지고 운전도 굉장히 빨라졌고 네, 이게 소리도 많이 굉장히 조용하고 힘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달라요. 다른 데서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지인에게 소개시켜줄만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저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면 잘 안 믿더라고요 이거를. 뭐 그런 게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근데 옆에서 또 질문을 하면 네. 또 아주 안 좋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좋게도 말할 수도 그러니까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솔직히 얘기를 나는 못하고. 저도 이 저만 네. 좋은 걸 느껴갖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나도 저걸 이것저것 많이 해봤기 때문에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네, 그걸 느껴져요. 그런 말씀해 주신 게 네. 거의 최고의 찬사라고 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좀 드디어 좀 저기 좋은 제품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아, 이 배터리 빼놔서 이것도 시간도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맞아. 아까 거기서. 예. 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걸 안 맞추려다가 아까도 맞췄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또 맞춰야지, 나중에. 그 빼놨기 때문에 연비가, 이 연비가 아닐 거예요. 아. 운행을 좀 한번 기름 뗄 때까지 네. 해보시고. 저희가 그 플러스 잡지 않느라고 이렇게 빼놨었거든요. 그래서 연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연비 효율을 좋게 하려고 오죽하면 정비 쪽까지 유튜브 보하면서 정비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비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랬어요. 저도 원래 이 차 쪽에 되게 문외한이었거든요. 근데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하나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약이라 마약. 네. 계속 보다 보면 하나씩 알아지면 알아지는 재미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학교 다닐 때 이만큼 공부했으면 아마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여기 약간 오르막인데 한번 82등 90 맞추고 발 띄워보세요. 지금 100에서 띄웠거든요. 저 아래 70이 있어서 뛰라 그런 거고요. 아마 계속 내려갈 거예요. 이
바를 때도 뒷당김 없이 잘 나가죠. 네. 근데 전에 그 타사 것도 그 한 60까지인가는 이게 땡기는 감이 없어요. 근데 한 60 이하 떨어지면서 갑자기 확 땡기는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아직까지 땡기는 게 없네요. 모르겠네요. 지금 좋게 느껴지는 것보다 좀 시간 지나면 더 확실하게 느껴지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예. 학습반이라 학습기간이니까. 예. 일단은 오늘 이렇게 잠깐 이렇게 시운전을 해보셨는데 예. 제일 많이 느껴지시는 건 변화된 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부드러움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고요. 네. 그 다음에 저속에서도 힘을 좀 이렇게 막 부드럽게 힘을 써준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치고 나가는 응답력이 좀 빨라졌다는 거고요. 소음도 뭐 많이 좋아졌고. 이 정도 느낌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나머지 부분 더 좋은 점은 이제 더 네. 타보면서 이제 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한, 뭐, 120 이상이던,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고속도로 올라갈 일이 있으면 한번 밟아보시면은, 예. 그 뒤에는 차가 더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저기, 대전에 한번 내려갔다 왔더니 차가 되게 막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제는 무엇을 잘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이제, 끝내도 될 것 같으네, 이제. 1년 반 동안, 이라는 그 시간을, 계속 유튜브 보면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고민을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장님 차가 지금 2000cc죠? 예, 2000cc. 2000cc면은 지금 한, 이게, 한 150% 정도? 그 정도 세팅을 한 거거든요. 네. 하지만 아직도 더 할 거는 있긴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우선, 이제 관심이 예. 많다 보니까, 이제 더 좋아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이제 더 또 못하는 거 나오면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있죠. 다른 거는 또 있긴 한데, 지금은 뭐 장착하지 마시고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네. 계속 타보시고 좋은 게 있으면은 그때 또 얘기를 하시고 어느 정도 좀 단계에 올라왔을 예, 때 예. 이게 왜냐면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돼 있는데 여기서 바로 장착을 하게 돼 버리면은 그 얼만큼 좋아진지 그 느낌을 못 찾거든요. 그치, 한꺼번에 저기 예.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나가실 때 들 일이 있으면은 커피도 한잔 드시고 가시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게 좋은 걸 느끼면서 또 하나씩 하나씩 달아보면 느낌이 더 빨리 오겠죠. 아무래도 네. 한꺼번에 다는 것보다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차가 원래 이렇게 좋았나 이렇게 생각 들고 아니면 뭐 예전이랑 비슷하다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걸 한번 살짝 떼놔보셨다가 하나씩 떼놔보셨다가 타보시면은 아 차가 이만큼 좋아졌었구나 이런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감각이 무뎌지니까 예, 그것도 못 느끼는 수가 있어요. 사장님도 섭률 많이 내셨으니까 이제 비싼 섭률 많이 냈죠. 더 많이 쓰지 마시고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사장님 댁이 어디세요? 아 정릉이요. 아 정릉이요? 네. 아 그럼 곧 좀 멀리서 오셨네요.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멀진 않아요. 여기서 한 30분이면 오더라고요. 30분이요? 네. 차는 30분이면 뭐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 아 얼마? 그 외부 선도 타고 오니까 오다가 저쪽 어디야 저 북부간선도로 타고 이렇게 포천 그쪽으로 그것도 타버리니까 금방 오더라고요. 제가 약간 길치라 얘기하면은 좀 잘 네. 몰라갖고 정릉이 되게 먼 줄 알았는데. 아, 멀진 않아요. 일단은 키로수를 보니까 여기서 정릉까지 17km?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아 그럼 가깝네. 가까워요. 키로수에 비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차가 막 네. 일단 사장님 오늘 오셔갖고 장착하시기까지 마음도 좀 쓰였을 텐데 네, 저 앞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 하시면 돼요. 오늘 장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더 부드러워졌죠? 네. 아, 이제 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장님이 기분 좋아하시니까 저희도 장착한 보람을 느끼고요. 다음에 지나가실 일 있으면 들어와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는 사람은 그럼 그거 차에다가 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 그분들은 뭐 모르니까 나는 이제 그래도 좋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유턴하시면 돼요. 있으니까 더 좋은 걸 찾아서 자꾸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사장님 돈 더 많이 쓰지 마시고 좋은 인연 이제 계속 이어왔으면 하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피니시모터 대전총판 유 대표였습니다. 네.